이메일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2019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돼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지셨어요. 그러다가 권면에 의해서 올해 1월부터 성령집회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분이 몰랐다는 오해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너무 갈급하니까 이분이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안수기도까지 받으셨어요. 기도해드리는데 이분의 고백이 처음엔 너무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나중에 그분의 고백이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자신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제 곁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자,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주님이 매일 저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 때문에 눈물 흘리셨을 주님이 느껴집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